첫째 날 저녁은 말라파스쿠아 섬의 야시장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걸어갈 만한 거리기는 하지만 바이크를 이용해서 간다면 숙소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움직이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. 야시장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 저희는 파라다이브 리조트 사장님의 추천으로 다이다이 레스토랑에서 오징어 먹물 볶음이랑 가리비구이 그리고 새우튀김 등을 먹었습니다. 알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? 둘째 날입니다. 오늘은 갸토로 갑니다. 갸토는 스페인어로 고양이라고 합니다. 뭉클인 고양이를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화이트팁 샤크와 바다뱀, 해마, 전기조개 정말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 있어서 다이버들이 환도상어를 보러 말라파스쿠아에 왔다가 오히려 갸토섬에 반해 돌아갔다고 합니다. 파라다이브의 마스터 닐, 윈, 리암 강사님 덕분에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말라파스쿠아에서는 만다린의 짝짓기를 볼 수 있는 선셋 다이빙이 있습니다. 만다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갑각류와 어종들을 볼 수 있고 저희는 만다린, 배너피쉬, 안경만두개, 드래곤시모스, 장어, 솔종개 등을 봤었습니다. 어떡해? 초대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왔어. 짠. 셋째 날은 캐피탄 칠로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. 캐피탄 칠로는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산호가 예쁘고 풍성하게 자라있는 곳입니다.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에 칠로라는 배선장이 이 섬을 발견해서 캡틴 칠로라는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.
안녕.